무슨 섹션 TV 리포터 던전. 네, 저 MBC 2580의 허유신 기자입니다. 저 갑자기 저 이동할 대표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참 불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, 워낙 정말 제가 뵌 분 중에 가장 활기 넘치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거를 이제 와서 열심히 느꼈습니다. 앞으로 좀 자주 더 뵀으면 좋겠고요.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도움받고, 예, 필리핀 우리 교민 보호하는 112도 정말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취재 목적. 아, 취재 목적. 이건 비밀인데요. 방송 전이라. 취재 목적은, 예, 그 해외에서 우리 저 남성 관광객들이 어린 소녀들을 어린 소녀들의 성을 매수하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과한 거 아니냐, 이런 비판들이 이제 저 국내외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자, 이런 취지에서 이번 취재에 나왔습니다. 열심히 하고 돌아가서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취재하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은데, 이것도 한 사람이 두 번 연속 오는 것도 뭐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, 우연찮게 필리핀에서만 연속 그 연말과 연초를 이동할 대표님과 같이 지금 취재를 하게 됐네요. 근데 뭐 김규현 선생님 거는 아무튼 방송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어제 방송이 됐고, 이제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 건도 뭐 네팔에서부터 지금 필리핀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해외 취재인데, 그것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들어와서 방송을 잘 만들어야겠고, 뭐 어차피 저희가 뭐 국내에서 하나 해외에서 하나 이라는 건, 네, 뭐 그런데 뭐 결국에는 방송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생각보다 일이 또 수월하게 진행되고 취재도 잘 되고 있어서 몸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